22학년도부터 시작되었던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가 2024학년도 1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인천소재의 대학 및 군구, 교육청 등이 함께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민과 생활권자들을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하는 목적에서 시행됐습니다. 교육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모든 강의는 무료로 진행되며 대학 교수가 강사진으로 대거 포진되어 학사 및 석사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시민 라이프 칼리지에는 9개의 대학과 6개의 자치구 캠퍼스를 비롯해 총 17개의 캠퍼스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각 학교는 학교의 장점을 기반으로 특성화된 강의들을 제공하며 그 외의 캠퍼스에선 지역구 특색을 담은 교육이 진행됩니다. 특히 인천 글로벌 캠퍼스 3개의 대학은 세계 시민 캠퍼스로 참여해 인천 시민의 국제 역량 증진에 도울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조지 메이슨 대학교는 국제 이해와 외국어, 유타 대학교는 전업 창업과 미래 기술, 그리고 뉴욕 주립 대학교는 직업 교양과 국제 이해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개설될 프로그램은 대부분 4월달 개강을 시작으로 주 1회 약 2시간 동안 열립니다. 대학들은 인천 시민대학 시민 라이프 칼리지 개강을 앞두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I think it's a great project of Incheon to provide free education for its citizens and to use the resources of its universities in Incheon to do it. And Mason Korea has been really happy to participate in it. And I think we've added a lot and our faculty have done a really nice job in it. And it's growing every year and I'm really glad to see it grow. It's really important to George Mason and George Mason Korea to contribute to the communities in which we're located. So this collaboration with Incheon City has been terrific. 오늘 25일부터 29일까지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 홈페이지에서 1학기 수강신청 접수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본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학교별 개설 강의와 강의일을 참고해 수강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80대 중반의 한 수강생은 본 프로그램에서 박사 과정까지 이수해 교수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400시간 이상을 수강한 학생도 있는 것으로 보아 지난 2년 동안 시민라이프 칼리지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수강생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BS 윤석영입니다.